얼마 전에 이분은 TV 방송 진행을 앞두고 카메라 앞에 서서 타이틀 촬영을 했다고 하십니다. 이제 지면과 라디오로 만족하지 못하고 안방극장 시청자까지 사로잡는 미중년으로 거듭나고 계시죠. 영화평론계 절대지존 지존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남자, 혀까지 잡고 있는군요. 이렇게 또 뵙게 됩니다. 이동진 기자와 함께하는 언제나 영화처럼. 이동진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엉뚱한 사람이 앉아있어서 놀라셨죠? 아니요, 지금 뭐 소개해 주시는데, 예, 유희열 씨가 읽으실 때는 네. 약간 농담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네. 저기 로시트 폴 님께서 읽어 주시니까 진짜 같고 저도 막 믿고 싶어지고 이러시는데.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사람들의 등을 쳐먹고 살고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아, 저기 또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유희열 씨가 잠시 좀 자리를 비우시는 틈을 타서 이렇게 대신 DJ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제가 진행을 좀 잘 못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아유, 그럴 리가 있겠어요. 예, 이동진 기자님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셨고요. 그러니까 뭐 매주 뵙는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거라서 네. 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인사를 드릴 수가 없네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음악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저도 이제 로시트 폴 음악을 자주 들으니까 네. 이렇게 봬도 되게 오랜만에 뵙다 이런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저번에 저희 그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 한번 또 나와주셔서 네, 그때 제가 책을 내고 아마 예. 그때가 한 몇 달 전이었죠, 그죠? 그렇죠. 봄이었던 예.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첫 영화 소개해 주실 영화가 어떤 영화죠?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은 지난주에 개봉한 작품이긴 한데요. 네. 네, 놓치긴 좀 약간 아까운 느낌이 있어서요. 네. 골든 슬럼버라는 작품이에요. 네, 골든 슬럼버요. 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골든 슬럼버란 말을 들으시면 비틀스 생각나실 텐데. 네. 실제로 영화 속에서 그 비틀스 에비로드의 앨범에 있었던 골든 슬럼버라는 곡이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네. 그런 작품이거든요.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이제 나카무라 요시히로라는 감독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던 작품으로는 지보리와 드로리의 코인로커라는 독특한 제목에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작년에는 피쉬 스토리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작품과 지금 골든 슬럼버까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네. 그 뭔가 원작자가 다 똑같다는 건데 네. 이사카 코타로라는 일본의 상당히 아주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작가죠. 네. 국내에서도 지금 이 골든 슬럼버가 사실 영화보다 책으로도 가까운 것 같고 있고요. 근데 이 작가의 작품을 벌써 세 번째 영화하고 있는 걸 보면 이쯤 되면 이제 원작자가 마음에 들어하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두 사람의 어떤 독특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스티븐 킹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스티븐 킹의 영화를 특별히 잘 만든다는 그런 감독이 따로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미스트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또 쇼생크 탈출 이런 영화를 만들었던 프랭크 데러먼트 같은 사람은 스티븐 킹 영화를 자기가 만든 첫 네 편의 영화 중에서 세 편이 스티븐 킹 원작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원작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잘 이렇게 옮겨주는 네. 그런 감독들이 따로 어떤 뭐 궁합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작품 먼저 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네. 일종의 뭐 시작은 정치 스릴러처럼 시작하는데 주인공인 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국민들한테는 얼굴이 되게 알려진 남자예요. 근데 그게 알려진 계기가 되게 웃긴데 이 사람이 택배 기사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택배를 전달을 하러 찾으러 갔는데 전달하러 물건을 가지고 갔는데 우연히도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소녀시대 멤버쯤 되는 최고의 아이돌 스타인 그 여자가 강도를 당할 것 같은 현장을 덮치게 된 거죠. 근데 어려서부터 이 사람이 딱 한 가지 씨름 기술 비슷한 스모어 기술 하나 배운 게 있거든요. 네. 그걸 발휘해서 강도를 제압을 해줘요. 네. 그래서 정의의 사나이에서 전국적으로 얼굴이 알려진 거죠. 생기는 건 없지만 어쨌건 얼굴은 알려지게 되는 네.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남자가 대학교 때 친구인 남자가 친구가 네.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우리 오랜만에 낚시나 가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낚시도 고릴라 준비하고 낚시 모자 쓰고 그 도심으로 만나기로 한 데를 딱 가보니까 이 친구는 양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낚시를 가자고 네, 했는데. 그래서 왜 낚시 차림이 아니고 이런 양복 차림이냐 해도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따라오라는 거죠. 바뀌었군요. 네, 그렇죠. 아, 예. 아, 이게 루시드 폴의 길이군요. 좀 적응이 되면서. 아, 예. 네. 그래서 두 사람이 갔는데 또 이제 차 안으로 들어가자니 무슨 얘기를 하자 그러고. 일단 뭐 목이 마를 테니까 물 마시라 그러고. 근데 물을 마셨는데 알고 보니 거기다 약을 탔던 거예요.
나쁜 친구네. 네. 뒤로 가면 더 나쁜데. 아, 네. 잠에서 딱 깨어나서 보니까 네. 이 친구가 사실은 조금 전에 약을 탔었다. 자기가 어떠어떠한 경로로 큰 빚을 졌는데 네. 그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를 내가 낚았다. 라고 하면서 잠시 후에 총리가 여기서 카프레이드를 벌이게 될 텐데 폭파 사고가 있게 될 거고 네가 범인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통보를 하는군요, 그냥. 네. 통보를. 근데 주인공 입장에서는 지금 뭐 잠에서 깬 지도 얼마 안 되고. 정신도 없고. 이게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랬는데 잠시 후에 정말로 엄청난 폭발 소리가 들리게 되고, 총리가 탄 차량이 피습된 거죠. 그러면서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차에도 지금 폭탄이 장착되어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라고 하면서 너는 이제 오스월드가 될 것이다. 오스월드라고 하면 존 F. 케네디를 암살했던 암살범이죠.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조건 도망치고 살아라. 미안하다. 이게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네. 그 친구가 반신반의하면서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 차가 폭발하죠. 네. 바로 그 순간부터 경찰들이 이 사람을 용의자를 쫓고 찍어서 계속 추격전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이후로는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망치게 되는 과정. 그런 과정을 다룬 스릴러거든요. 네. 네. 서두만 들으면 뭐 사실 할리우드에서 올리버 스톤 같은 사람이 만들 만한 전형적인 그 정치 스릴러로 들리는데 네. 이 영화는 시작과 끝이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얼핏 보게 되면 정치 스릴러 같고 더군다나 네. 그 총리가 되게 반미주의자 비슷하게 영화 속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알고 보면 감독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뭔가 하면 너무나 낙관적이게도 우정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 사람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 결국은 남을 믿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결국은 난관에서 벗어나고 결국은 삶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의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중반까지 볼 때는 저도 영화가 너무 진행이 이상한 거예요. 네. 신과 신 사이가 잘 이어지지가 않고 뭐 이야기의 경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최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렇게 밟아가는 경로가 있는데 네. 영화는 막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과거 플래시백 장면들이 중간중간 끼는데 그 장면이 왜 거기서 껴야 되는지도 설명이 안 되고 그럴 이유가 없는가 보면. 보죠. 네. 그래서 영화를 보면 되게 못 만든 영화처럼 보여요. 네. 보이는데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면 마지막 한 방에 끝내준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 지지부진한 것 같고 장광설인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내용 같은 걸 늘어놨는데 네. 그게 마지막 한 10분 정도 라스트 씬을 보게 되면 그것이 다 퍼즐이 맞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왜 영화가 처음에 아주 재밌더라도 네. 중반 이후 후반 가서 재미없으면 뭔가 속은 것 같은 느낌 나면서 재미없는 영화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중반까지 영화가 재미없어도 마지막에 웃고 나오게 되고 짜릿하게 나오게 되면 훌륭한 작품 같잖아요. 아, 그러게요. 네. 항상 뒤가 중요한데 연애도 그렇죠 뭐. 공연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연도 앞에 사람들이 좀 자도 돼요. 마지막에는 일단 한번 좀 네. 이렇게 세워주면 그렇죠. 예, 용서가 되는 뭐 그런 예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예. 앵콜도 사실 공연 같은 데서 보면 최후의 한 방들 다 진짜 중요한 곡은 앵콜에 다시잖아요. 그렇죠. 앵콜도 1부 있고 2부 있고 뭐 이랬잖아요. 저는 세 번까지 나와봐서 사람들이 뒤에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거죠. 앵콜 안 하면 어떡하지? 네. 뭐 이러면서 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네. 앵콜이라는 게 일종의 세레머니 같은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럴 때 정말 시침 떡 따고 관객들이 네. 그냥 가는 거예요. 가버리는. 그러면 앵콜로 준비한 곡이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일까? 네, 아, 예, 어쨌든요. 얘기가 잠시 샜는데. 아, 근데 얘기가 너무 샜는데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영화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적게 많이, 조금씩 많이 읽다가 막판에 크게 한 방 제대로 따는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잭팟이 터졌군요. 마지막에. 계속 소소하게 5달러, 10달러 읽다가 네. 어느 날 한번 대박이 맞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이고 그래서 영화를 말씀드린 것처럼 스릴러로 본다면 사실은 되게 요령부득인 측면이 있고요. 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되게 실망스러운 구석도 많은데 이 감독이 항상 이렇거든요. 네. 바로 직전에 피쉬스토리라는 영화도 보면 중반까지는 정말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게 되면 영화가 정말 이렇게 찍으려고 영화를 그렇게 구성을 했구나라는 느낌이 들죠. 그런 면에서 전통적인 스릴러 영화하고는 되게 다른데 네. 아주 귀엽고 재밌는 느낌이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원작이 그래서일까요? 아니면은 그 원작을 극화한 감독의
어떤 스타일 아니면 역량일까요? 네. 원작이 물론 일단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원작에서도 과연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런 데서 속 시원하게 설명 안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원작이 있다 하더라도 원작이 일단 장편으로 길게 되면 각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그렇죠. 과정에서 이런 식의 플롯을 감독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약간 좀 나사풀린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영화 정말 독특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이고요. 네. 말씀드린 것 같이 영화에서 이 비틀스의 노래가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데 이 골든 슬럼버라는 곡이 가사를 저도 이번에 천천히 다시 읽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곡 자체에 폴 매카트니의 그 사실 에비로드가 나왔을 땐 이미 비틀스가 해산되는 게 다 명약 관화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랬죠. 그랬을 때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골든 슬럼버를 우리말로 굳이 얘기하면 뭐 아주 달콤한 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아주 행복했던 시절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가에 머무는 그 막 그 졸리운 눈 그 달콤한 잠의 기운 네. 이런 것에 묘사한 그런 노래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가 극 중에서도 여러 번 나오기도 하고요. 네. 또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고리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비틀스의 과거의 우정 혹은 영화 속에서 결국은 이 친구는 과거의 친구들 때문에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이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멋진 선곡이면서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비로드 앨범 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그 폴 매카트니였나요? 맨발로 이렇게. 아, 그래서 예. 폴 매카트니가 죽었다는 소문이 네. 있었죠? 그런 네. 소문도 있었고. 네. 제가 그 에비로드 스튜디오를 거길 가봤었는데요. 아, 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사진 찍느라고 한 30분 정도 머물렀는데 네. 제가 진짜로 내 친구가 영국 친구들인 것 같은데 네. 두 번째가 신발까지 벗고 네. 거기 핸드폰을 건너가면서 포즈 취하고 사진 찍더라고요. 그 에미 에비로드 아예 네 제가 지금 예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그 영어님과 잘 해주시면서 예 비틀즈의 뭐 명반이죠 에비로드. 수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소개해 주신 영화 골든 슬럼버에 또 들으실 수 있는 곡 네, 네.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비틀스의 골든 슬럼버입니다. Doe, a deer, a female deer Ray, a drop of golden sun Me, a name I call myself Far, a long, long way to run 이분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평론가가 되지 않으셨다면 음악평론가나 뮤지션이 되지 않았을까. 해박한 음악적 지식과 음악에 대한 애정을 지닌 남자, 와인 냉장고보다 귀한 방대한 음반 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남자, 하루라도 음악을 안 들으면 귀에 가시가 돋는 이동진의 사운드 오브 뮤직. A name I call myself A long long way to run 네, 이동진 기자님의 사운드 오브 뮤직. 이 코너 속의 코너군요. 그렇죠. 예. 네. 코너 안에 있는, 네. 네. 자, 오늘 어떤 음악과 어떤 영화 얘기를 또 해주시겠습니까? 사운드 네, 오브 뮤직. 네, 오늘은 예. 제가 제 DJ를 생각하고 맞춤형으로 골랐고요. 아, 정말요? 네. 그, 졸업입니다. 아, 졸업. 네. 음악 때문에. 네. 잠깐만요. DJ와 졸업.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영화는 아니고요. 저기 사이먼 앤 가펑클 같은 음악들의 어떤 느낌을 생각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졸업이라는 작품은 요즘 관객들은 의외로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도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쯤은 수도 없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영화 속에서 이제 신부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혼식을 벌이다가 결혼식을 벌이다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무슨 뭐 정사 장면 같네요. 결혼식을 하다가 주례를 앞두고 신랑을 두고 네. 결혼식장에서 도망치는 그런 수많은 어떤 그런 영화들이 생기게 됐죠. 아 근데요 저는 그 신랑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 좀 안 해보게 될까요? 신랑 심정에서 찍은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지금 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되게 극적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아무 문제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례가 딱 물어볼 때 갑자기 이렇게 뭐 정말 뭐 퍼플리가 되도록 사랑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흔들리는 듯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아직 솔로이신 거고요. 덤을 막 치면 참, 예. 네. 근데 어쨌건 네. 그런 어떤 그 결혼식에서도 그 부분이 피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미국 같은 데서 이제 결혼식 할 때 꼭 그러잖아요. 이 두 사람의 결혼에 반대가 있고 축복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은 이러다 달라. 근데 그럴 때 진짜 누가 아이를 딱 들고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결혼 반대세.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수많은 상상들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졸업이 가장 클라이막스이고 또 가장 고전적인 그 엔딩을 보여줬던 영화고요. 네. 이 영화는 이제 그 이제 막 사회로 나가는 그 청년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사랑이든 아니면 자기 인생이든 격렬한 갈등과 어떤 그런 데 있는 그 막 흔들리는 그 청년기를 다룬 작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스틴 호프만의 상당히 초기작이고 영화를 보시게 되면 더스틴 호프만 정말 젊거든요. 그렇죠. 네. 상대역은 캐서린 로스였고 많은 사람들이 뭐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로도 알고 있는 미시스 로빈슨 부인 역할을 맡았던 네. 앤 벤크로포트 하면 퇴폐적인 중년 부인의 어떤 상징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게 되면 더스틴 호프먼이 분한 그 벤자민이라는 남자가 자기 애인은 뿐만 아니라 애인의 어머니하고도 모종의 관계가 있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펼쳐지게 되는데 당시에 영화를 국내에서 개봉할 때 엄마를 엄마로 번역하지 않고 일일이 다 계모로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이랑 그렇게 안 할 텐데 윤리적인 저항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큰 남자가. 그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이란에 사는 제 친구가 아. 그 일본 영화가 이제 이란에 수입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네. 거기에서 사케를 마시는 장면이 나오면 네. 이란에서 이제 금주니까 아. 이렇게 그 성우 한 명이 이제 영화를 다 더빙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소리 바꿔가면서. 예. 네. 근데 아빠는 왜 이렇게 물을 마셔요? 이러면 아빠는 취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네. 관객들은 다 아는 거겠죠. 맥락을.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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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갑자기 괴물 뭐, 얘기하시니까 예. 네, 뭐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근데 네. 그때 관객은 아마 속았겠죠 그 당시 관객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괴모로 하면 엄마와 딸을 같이 사귀어도 되고 진짜 엄마면 엄마와 딸을 사귀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어떤 거기 함의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당시에 되게 재밌는 자막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의 마지막 장면 오늘 들려드릴 텐데 네. 영화에 보시게 되면 남자가 결혼식장 향해서 뒤늦게 막 달려가죠. 네. 근데 이 정문 쪽이 잠겨 있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서 유리창 너머로 쳐다보게 되는데 이미 결혼식은 다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남자가 그냥 돌아설까 하다가 절망감에 벤자민이 유리를 막 두들깁니다. 네.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여자 이름 부르죠. 일레인 하면서. 네. 그리고 나서 막 계속 부르니까 여자가 또 남자 이름을 같이 화답하듯이 벤자민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사람들하고 몸싸움을 벌이고 여자를 끌고 나와서 버스를 타고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버스 뒤에서 둘이 싹 웃으면서 끝날 때 흐르는 음악이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거든요. 근데 이제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와 제 옛날 기억을 해보면 킹크림슨의 에피타프나 이런 두 곡은 진짜 가사가 워낙 훌륭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고등학교 때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다 적어가면서 네. 해석해가면서 막 네. 도트 앞에 쓰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런 곡으로 기억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랑 관련된 되게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어요. 뭐죠?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때만 해도 그 문무대라고 그래서 교련 과목 중에 하나로 1학년 때는 어떤 군부대에 가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는 게 있었어요. 네. 그게 없어졌죠, 몇 년 뒤에. 다행이다. 그때는 없어서 젊은 척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뭐 제가 대충 연식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 문무대를 갔는데 일주일간 고대잖아요. 처음 군사훈련이라는 걸 받으니까. 대학생. 고대에서 받으셨다고요?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 뭐 적응이 되고요. 예. 저도 이제 막 스위스가 가고 싶고 막 그러는데. 예. 근데 마지막 날 힘들고 나서 이제 그쪽에서 군인들이 풀어준다고 저녁에 이제 술 같은 거 마시면서 환송 파티 같은 걸 했거든요. 네. 술이 거나하게 취하니까 이제 한 명씩 나와서 노래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저보고 제가 제일 먼저였는데, 절 먼저, 그냥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거기서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를 불렀어요. 지금 생각하면 선발이 오그러드는데,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박수에 맞춰서. 헬로 다크니스 이렇게 됐겠군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 군인들의 그 뜨악한 표정 하면 네. 그 상황에서는 뭐 태진아 씨 노래 이런 거 불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를 불렀으니. 근데 일단 부르니까 네.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끝까지 하긴 해야겠고 저도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딱 첫 소절 듣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분위기 좋은데 이제 회식으로 노래방 가서 뮤지컬 노래 부르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첫 곡 마이크 잡았는데 열애 부르고 뭐 이러는 거죠. 네, 그 노래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고요. 네, 그 예. 마지막 장면 제가 지금 묘사했던 그 장면을 좀 영화 속 사운드 트랙 그 앨범 속에서 들려드리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그때 흐르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듣겠습니다. 네. Oh Jesus God, no. What's he doing? Take care of him. He's too late.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within the sound of silence. In restless dreams I walked alone. Streets of cobblestone. Neath the halo of a street lamp, I turned my collar to the cold and damp. When my eyes were stabbed by the flash of a neon light, I spent the night and touched the sound of silence. And in the naked light I saw 10,000 people, maybe more.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People writing songs that voices never share. No one did. The sound of silence. Fool said I, you do not know. Silence like a cancer grows. Hear my words that I might teach you. Take my arms that I might reach you. But my words like silent raindrops fell. And the people bowed and prayed to the neon god they made. And the sign flashed out its warning in the words that it was forming. And the sign said the words of the prophets are written on the subway walls, tenement halls. Silence. 이동진의 사운드 오브 뮤직. 오늘 사이먼 앤 가펑클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영화 졸업에 대한 얘기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목이 다시 이렇게 그 큐시트를 보니까요. 네. 너무 멋있네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아, 침묵의 소리. 네. 네. 갑자기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네. 무슨 형용이죠? 네. 네. 자, 이제 다시 언제나 영화처럼
작품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작품은 이번 주 개봉한 킬러스라는 작품이에요. 네. 킬러스라는 작품은 주인공인 이제 두 남녀 배우가 제일 중요한데요. 로맨틱 코미디하고 액션 영화를 합친 요즘 이런 영화들이 유행인 것 같고요. 네. 애쉬튼 커처 그리고 캐슬린 헤이글 네. 두 사람이 이제 파트너로 나오게 되는 그런 액션 로맨틱 코미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영화가 시작이 되면 이제 캐슬린 헤이글이 이제 제인이라는 여자로 나오는데 네. 실연을 했어요. 그래서 실연의 상처를 달래려고 프랑스의 니스로 여행을 갑니다. 네. 근데 약간 뭐 그 마마걸 파파걸 같은 느낌이 있어서 부모님하고 같이 가요. 실연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성격 이상하네요. 네. 이상하죠. 네. 부모들도 되게 괴짜고. 네. 그래서 니스를 갔는데 도착한 첫날 짐을 옮기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뭐 그 호텔이 초고급 호텔이면서 그 뭐 프라이빗 비치를 끼고 있는 그 사설 호텔이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수영복 차림으로 객실에서 그 수영장이나 바닷가까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네. 한 남자가 타는데 수영복만 입고 우통을 다 벗고 타는 거죠. 근데 그 남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애쉬튼 커처예요. 네. 근데 애쉬튼 커처가 키가 한 190쯤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배우들이 흔히 그렇듯이 몸도 상당히 좋잖아요. 네. 근데 모르는 남녀가 이제 엘리베이터에 딱 두 사람이 타게 되는데 한 명은 수영복만 입고 그런 상반신을 드러낸 남자고 그 여자는 옆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훔쳐보면서 뭔가 이렇게 그 손톱을 물어뜨릴 것 같은 그런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뭐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둘이 가게 되는데 또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더 민망하죠. 그러면. 그래서 계속 곁눈질을 하다가 네. 서로가 서로한테 마음에 드는 거죠. 말을 몇 마디 건네다가 저녁에 바에서 한잔하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바에서 만났어요 두 사람이. 만났는데 남자가 단순히 외모만 뛰어난 게 아니라 너무 이 교양도 훌륭하고 말도 잘 되고 자상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날에 만난 날부터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한테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뭔가 이 남자가 킬러였던 겁니다. 직업이. 뭐 별거 아니네. 자상하고 말 통하고 잘 생기고 몸 좋고 아니 뭐 킬러쯤이야. 네, 뭐 사람을 좀 죽여서 그렇지. 별거 네, 뭐 별거 아니죠. 네.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그래서 이 남자랑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아 잠깐만요. 네. 그 자리에서 결혼한다는 건 설마 아니겠죠. 그 네. 아 그 시간이 흘러. 흘러서 예. 연애를 해서 결혼하게 되는데 예. 미국에 살게 되는데 이 남자는 이 여자 때문에 킬러라는 직업을 버리죠. 은퇴를 해요. 뭐라 그래야 되나? 킬러 어소시에이션. 전킬련. 그렇죠. 전킬련 소속에서 이제 네. 솔로로 독립해서. 프리랜서도 아니고 솔로로,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리고 3년이 지난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 남자한테 거액의 현상금이 붙었다는 사실을 이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뻔히 잘 지내던 자기의 친구와 직장 동료와 이웃집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아침부터 이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만요. 죽여 현상금을 주나요? 대도 얼라이겠죠. 예. 조건이 그랬겠죠. 예. 네. 그래서 이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킬러였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계속 쫓기게 되면서 사랑을 재확인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갖고 있고요. 네. 사실 이런 영화가 올 한 두어 달 전쯤에 제가 소개도 해드렸던 Night and Day라는 작품이 있었죠. 네. 그래서 탐 크루즈하고 캐머런 디아즈가 나왔었던 네. 거의 같은 구성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뭐 7급 공무원 같은 작품,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같은 작품 네. 이런 작품들이 다 이제 이 계열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영화들은 액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로맨틱 코미디적인 상황을 최대한 넣거든요. 그리고 액션과 그런 어떤 위험이 닥친 상황 자체가 사실은 연애에 대한 어떤 그 상징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영화에서 보게 되면 왜 그 마릴린 몬로가 이 지하철 통풍구에서 치마 누르는 영화가 7년 만에 외출이잖아요. 네. 그게 영어로 Seven Year Itch잖아요. 네. 그래서 결혼 생활이 7년쯤 자면 뭔가 이렇게 가려운 것처럼 권태기가 온다라는 데서 그 영화가 출발한 건데 네. 이 영화에서는 Three Year Snooze라는 말이 극중에 나와요. 네. 우리말로 3년 무덤덤해지기. 라고 말을 하는데 요즘 부부들은 이제 권태기도 빨리 오는 거죠. 네. 3년쯤 지나면 서로에게 서서히 너무 익숙해져서 권태가 오게 되는데 그 상황을 사실상 액션 영화적인 상황으로 번안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영화를 보는 최고의 재미는 역시 배우들을 보는 재미.
그 중에서 영화적인 초점은 애쉬턴 커처한테 꽂혀 있어서 네. 사실은 이건 여성들을 위한 액션 영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영화 속에서 애쉬턴 커처는 우통을 벗고 나오는 장면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캐서린 헤이글은 한 번도 옷을 벗지 않거든요. 보고 싶지 않나. 그런 상황을 보면 이 영화가 이제 소구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로맨틱 코미디에서 중요한 것은 감독보다 작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네. 노팅힐 작품 생각하면 네. 그 영화 만든 감독이 누군지 지금 기억하시는 분 거의 없거든요. 네. 로저 미첼이란 감독인데요. 네. 근데 그 영화의 각본을 누가 썼는지는 영화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알고 있어요. 리처드 커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네. 나중에 러브 액츄얼이라는 영화를 감독까지 했거든요. 작가였다가. 네. 작가 네. 출신 감독인 거죠. 네.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를 가장 잘 만드는 여자 감독 중에 하나인 그 낸시 마스라는 감독이 있는데요. 네. 뭐 What Women Want 같은 거, 네.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같은 작품. 근데 이 사람도 시나리오 작가에서 출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에 관한 한 감독의 연출보다 시나리오 그리고 배우의 매력이 훨씬 더 중요한 장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불행히도 시나리오가 이렇게 훌륭한 시나리오 같지는 않고요. 네. 중반 이후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영화가 갑자기 필요 이상으로 너무 잔혹하기도 하고. 스토리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이런 정말 마구 굴러가는 로맨틱 코미디 본 것 같고요. 제가 마구 구르는 예. 네, 중반 이후에 어떤 심정이었냐면 이 스토리가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라는 심정으로 보게 됐던 그런 작품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킬러일 때 알아봤어. 말이 되려고 그게 그렇죠. 그래서 뭐 영화 중에 저는 이런 이제 웃긴 대사를 합시고 이런 대사도 나오거든요. 네. 사실을 고백하면서 네. 우리 그 전 킬련의 멤버가 15명이다라고 남자가 딱 고백을 하니까 아 이거 애기 15명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부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 진짜 15명이야? 아니면 여자들이 자기가 잔 남자 숫자를 줄이는 것처럼 10분의 1로 줄인 숫자야? 이러고 말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그냥 대사로만 보면 재밌는 대사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상황의 맥락이 너무 안 맞고요. 제가 이 대사를 예로 드는 것은 할리우드에서는 대사만 따로 쓰는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을 한 명이 일필피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작가가 대사만 따로 쓰니까 참 위트를 부리게 되는데 이런 식의 어울리지 않는 위트들이 영화 속에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별로 이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프랑스 니스를 보는 그런 네. 어떤 관광지인 것 같은 눈이 시원한 느낌?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 같이 두 배우를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애쉬튼 커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로맨틱 코미디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만족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로맨틱 코미디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결국은 코미디인 거죠. 그렇죠. 이거를 실제 상황으로 보면 네, 더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죠. 네. 자, 이 어떤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영화 속에 나오는 선곡을 하려다가요. 네. 그냥 가장 저차원적인 선곡을 했고요. 네, 영화. 킬러스. 영화 킬러스 하니까요. 네. 제가 중학교 때 네. 저 친구들이랑 배구팀을 만들었는데 그 저희 팀 이름이 피그스였고요. 네. 저희 옆팀 이름이 킬러스였습니다. 아, 경기를 보니 항상 킬러스가 이겼을 것 같은데. 저희가 맨날 졌어요. 예, 갑자기 네. 쓸데없는 생각이 나요. 킬러스의 음악을 준비해 오셨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제목만 연관이 있는. 그렇죠. 네. 네. 킬러스라고 그냥 킬러스 노래를 가져온 그런 저차원적인 거고요. 킬러스 음악을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네. 올해 또 오기로 했다가 공연이 무산됐잖아요. 네. 좀 아쉽기도 하고 해서 킬러스의 노래 중에서 스페이스맨 골라왔습니다. 네. 자, 이동진 기자님이 선곡해 주신 킬러스의 스페이스맨 듣고요. 언제나 영화처럼은 여기까지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2부에 나오시면 안 되나요? 다음 다른 자리에서.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제가 진행을 좀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재밌어요. 아, 적응할 만하니까 끝나네요. 아, 네. 그러니까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